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오늘 한번 일비표창 멸망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한번 진득하게 사냥 존나 때리고 최소 7시간 풀사냥해서 일비표창 몇 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아이템 득템 분목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그림판 하나 띄우겠습니다. 자, 그림판 요렇게 좀 띄울게요. 오늘 득템 분목을 요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. 오늘 아이템 먹을 때마다 여기다가 좀 진행을 해보고요. 오늘 진짜 일비 먹겠다는 마인드로. 근데 걔가 일비 표창만 주느냐? 졸라 비싼 거 다 나와요. 막 청운검 3상 이상 뜨면은 막 시세가 1억 이상 경쟁 막, 장난 아니에요. 형 자리 없을 수도 있음. 아이, 자리는 상관없어. 돈으로 다 돼. 자리 사면 되지. 나랑 진득하게 파사할 일비표창 파밍러 없냐? 아, 근데 파티 사냥하다가 내가 안 나오고 상대방이 나오면은, 오, 나 이거 배 아파서 잠 못 자는데? 일비 떴다 이러면, 와, 씨. 오, 그거 배 너무 아픈데? 사람 없네, 여기. 늑삼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하나, 아홉 방? 아, 근데 피펑이 없으면 불안해. 죽을까봐. 아, 파티 사냥 가능한 전사형님이 있으면 좋긴 해. 자, 지금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. 경험치도 한번 보자. 경험치를 뭐 시간당 얼마나 먹고, 아, 템을 얼마나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피펑은 일단 사냥하다가 어차피 내가 뭐 집중하면 되니까요. 아, 사냥하다가 구할게요. 저 하얀색 늑대 저 친구 LB 줘요. 자, 빠르게 사냥하겠습니다. 와우, 화핑 원킬 원킬. 캬, 아니야? 이게 바로 나야. 아, 씨발. 아, 왜 또 배 물량 안 쳐먹어. 아, 존나 짜증나네 진짜. 아, 여러분 이거 경험치 다시 좀 재겠습니다. 아, 시간도 다시 할게요. 아, 나 미치겠네. 자, 다시 할게.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아, 오늘 방송 일비표창 멸망전 하기로 했죠. 그래서 경험치 94.41% 시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표도 늑영 일비표창 파밍 사냥 존나 어렵습니다. 그 혼자 솔플할 생각하지 마시고 존나 아프니까. 아, 근데 이제 안 죽어. 그 전사 있으면 안 죽어. 아, 피법 있으면 안 죽어. 어. 하이. 아니. 야, 가자. 사냥 보고 진케랑 같이 풀 사냥 해보겠습니다. 야, 피 3200. 이래야 안 죽지. 와, 존나 아파. 씨. 이래야 이제 풀피 유지하면서 하지. 와. 아, 오늘 진짜 일비 하나 먹는다. 토비 어디? 토비 어디? 나? 나 토비? 토비? 진케 토비? 아니, 근데 진케가 황갑충도 먹은 놈이라. 아, 제가 다 먹을 것 같은데. 아, 불안한데 오늘. 아, 웨어울프가 흑이야? 오! 득템이다! 오늘의 첫 번째 득템! 전사 모자! 블루 드래곤 바부타! 80제 모자! 힘 2짜리 물리방어력 81. 오케이, 득템 현황 하나. 근데 쟤 못 깨요. 이거 레벨 80제라. 어? 깰 수 있네? 야! 일로 와봐. 교환 태광짱짱 123. 시세 81에 40에 줄게. 50% DC. 너가 필요한 거니까. 일비 나오면 내가 필요한 거니까 50% DC. 아, 오케이 오케이. 지섬. 아, 오케이, 이게 40에 줄게. 어? 70% 가격이 준다고? 오키 확인. 오! 야, 이제 듬직한 전사가 됐구만. 야! 사람 된들. 뻥 내봐. 레벨업! 아, 슬슬 두 번째 득템이 나올 때가 됐는데. 열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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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비라고? 일비 떴어. 진케랑 사냥하면은 먹힌다고 했잖아 내가. 얘 운빨 마 씨부레 그냥. 와! 30% 할인해서 판다. 싸게 주냐 그럼?
나 지금 5200밖에 없거든. 땡큐 싸게 주네. 표창 존나 커. 와씨 솔직히 나 이걸로 운 다 썼다. 이거 9200억짜리야 얘들아. 1비 9200통. 저 아무도 못 만들어. 아 그치 저걸로 만족해야지. 아 나도 한 번만 먹고 보자. 한 번만. 유치님 어, 감사 연패 감사합니다. 또 전사과 나왔어. 와 뭘 사 그냥 주지. 아 이런 거 그냥 가져가. 원래 처음엔 팔았는데 아우씨 싸게 팔아 좋은데. 아 또 나오면 말해줄게. 오케이 기다려봐. 1비 나도 먹을 것 같아. 다음 타자는 나야. 1비가 0.008이네 야 씨바 내가 먹은 상이랑 모자가 0.009야? 그러면 씨바 나 1비 나올만하지. 아 운빨바라 개새끼냐. 장비 두 개 먹었는데 왜 존나 쓰레기만 나오냐? 장비도 1비 나올 확률이랑 비슷하네. 1비 뜰만한데? 아니 먹을만하다니까? 그냥 운없게 적어 나왔을 뿐이야. 장비 두 개 먹은 것도 크네. 어 봐봐 채팅창에 저기 철창용님 말하는 거 보이지? 오 1비다 이마 새끼 하는 거야. 1비 쓰는 이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1비 덜덜 이마세 하는 거야. 이마세 야 씨. 진킬 토비 3개짜리 제 캐릭터 씨발 주작인데? 운영자 피셜 목태건할 때부터 드롭템 결정된대요. 어 그건 알고 있어요. 여러분들 알고 있죠? 몬스터 젠될 때 이미 아이템 갖고 있는 놈이 정해져 있어. 원래 RPG가 다 그래. 얘 지금 1비 갖고 있다. 느낌이 왔다. 야 오늘 득템 현황 없어 보인다. 안 되겠다. 어? 내가 먹은 척 하자. 편집자님 자연스러운 편집 부탁드립니다. 농담이에요. 토비라도 하나 먹어보고 싶다. 토비표. 아니 야 생각을 해보자. 내가 지금 이렇게 사냥하는 게 맞아? 1비를 갖고 싶으면 바로 캐충 받고 1비를 사야지. 여기까지 하자. 지키야 고생했어. 들어가 자러 가. 자 여러분들 오늘 진득하게 지금 6시간 반 정도 한번 사냥을 해봤는데 득템 현황을 말씀을 드릴게요. 롯데에서 전사 모자 하나 나왔고요. 바지 하나 나왔고요. 화이트팽에서 토비 하나도 안 나왔고 방어구 4개 나왔습니다. 여기 있는 이제 폭스 친구한테 아, 폭스가 아니고 찰리구나. 찰리 중사인가? 오르비스 엘라스 지역은 전리품을 갖다 주면 얘가 선물을 줘요. 그래서 이렇게 상점에 파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오리알콘의 원성 망했고요. 자 두 번째 마나 엘릭서 망했죠. 은혜 원석 아다만디움 얘 뭐 좋은 거 안 주나? 하방 10%? 상점에 파는 게 이득 아니야 이거는? 일단 할게요. 마나 엘릭서 20개 별로 안 나오긴 하네. 확률은 낮나봐. 다 원성만 나와요. 야 또 말 또 마나 엘릭스? 맛이 없네요. 너무 깎이겠습니다.